아, 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데요. 예. 보면은 아이들도 기억력을 위한 영양제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영양제가 도움이 많이 될지,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약이 따로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아, 예, 그렇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억력은 왜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세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발바닥이 기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뇌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뇌세포한테 이제 좋은 걸 먹어주면 되는데, 뇌세포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뇌세포가 사실 이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뭘까요? 단백질? 아닌가요? 뇌세포가 이용하는 물질은 네네. 아,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배가 고파져요. 네, 아, 그거 당이 경험을 네, 떨어지는구나. 당이. 아. 자, 그러면 뇌세포가 당을 쓰는데 당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건데 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쓰는 거죠. 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의 산소의 경우에 거의 20%를 뇌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 많이 써요. 포도당도 그 정도로 그내 몸에서 쓰는 양 대비 뇌가 제일 많이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결국은 사용하는 게 뭐냐면 포도당과 산소예요. 포도당과 산소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 산소를 쓰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발생한다. 이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뇌가 망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영양제를 먹어주는 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영양제. 뭘까요? 비타민 C. 네, 비타민C입니다. 활성산소를 오. 없애는. 네, 이런 분한테는 이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고. 딩동댕. 네. 지혜체인 줄 알았지. 그, 다시 이야기 좀 돌아가서 활성산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활성산소가 뭐냐? 이제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죠. 집에 락스 쓰고 있죠, 그죠? 네.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면은,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에 산소가 붙어 있는 분자예요. 그게. 거기에서 산소가 빠져나오면서 이게 소독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산소 한 개. 한 개, 산소 한 개가 빠져나와요. 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H2O2거든. 거기에서 산소 한 개가 빠지면서 소독을 할수 있는 게 돼요. 즉, 산소 한개 빠져나오는 이놈들 전부 변형? 활성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락스, 그걸 가지고 그 탈색도 일어나잖아요. 네. 탈색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네, 청바지 물 튀겨서. 에, 물 튀겨서. 그게 뭐냐, 탈색이 뭐냐, 이거죠. 네. 색깔을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색깔 분자를 분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뇌세포에서 발생한다. 그럼 뇌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뇌세포가 깨진다죠. 그러니까 뇌가 자꾸 나빠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줄이는 물질들이 내 몸에서도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계산상으로 하루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의 양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루에 호흡하는 산소의 양이요. 16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6kg요? 16kg 중에서, 5%가 활성산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16kg에 10%면 1.6kg죠? 1.6kg에, 그러니까 10% 그런 거고요. 5%는 0.8kg가 되는 겁니다. 그램수로 바꾸면 800g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이 800g이라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그 활성산소를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1대1로 반응한다고 보면 먹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비타민C로 먹는다. 그러면 비타민C 800g을 먹어야 된다는 셈이 되는 거죠. 800g 하루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네,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C 양좀 많아도 된다. 5g, 10g 이 정도는 먹어도 된다. 그 정도는 먹어줘야 그나마 조금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물론 내 몸에서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들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 뇌에서 활성산소를 잘 없애주는 영양제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세 개가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분자인데 얘가 뇌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싼 영양제는 역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한 개당 5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값이 싸니까, 그리고 얘도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그걸 먹어주면 되는 거고요. 항산화제 중에서는 비타민C, 비타민E, 그 다음에 코큐텐,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렇게 다섯 개가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게 먹고 있다. 그리고 내 몸에서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들이 또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완전히 활성산소를 다 막을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노화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몸이 나빠져 가기도 하고 또 뇌세포가 기억력, 예, 그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를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비타민C, 그다음에 알파 리포산, 비타민 E, 코큐텐, 글루타치온. 특히 뇌 하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그런 영양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약물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요. 사실 약물은 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약물이 정말 있을까? 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양류는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뇌한테 좀더 도움이 될 만한 건 뇌세포의 구성 성분을 해주는, 이루어주는 DHA, EPA. 근데 이제 DHA 성분,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으면 좀 도움은 되죠. 특히 혈행을 개선시켜주는 기능으로 오메가3가 대표적인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잘 챙겨 먹으면 되죠. 근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오메가3. 보통 6g입니다. DHA, EPA 함량으로 6g 정도 먹으면 확실히 효과 나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피가 돌아가는 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눈이 건조하다. 그러면 오메가3 6g 정도씩 먹어주면 먹고 좀만 있으면, 한뭐 하루만 있으면 그냥, 예,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예, 질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 그램이냐 이거예요. 9g입니다. 9g. 90. 9g. 9g. 네, 9g이 내 소변 1리터 안에 매일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